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요번에는 파 측정기를 제가 지금 대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반짝별님이라고 해수어사랑에 계신 분인데,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활용을 하고 다시 이제 돌려드릴 거라 빠르게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파 측정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이제 수면으로부터 40c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처음에 측정한 파는 앞뒤로 제가 이제 오펙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펙바를 전부 끄고 아틀란틱 V4와 그다음에 컴팩트 이제 각각 한 발씩 켜져 있는 상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 끝에는 100 정도 혹은 200파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중앙에는 보시면은 340에서 33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명길이 중복되는 영역이 좀 적다 보니까 100에서 2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이제 컴팩트 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0에서 280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도 이게 높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좀 낮은 상태이더라도 320부터 해서 360까지 지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크로 기준 같은 경우에는 권장할 수 있는 파가 이제 한250, 이제 좀 낮은 수치죠. 250부터 가능하다라고 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00 이제 전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락의 사이즈가 상당히, 이게 높이로 봤을 때 상당히 작은데, 그러니까 제 어항의 사이즈가 높이가 이제 500이거든요.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락의 높이가 왼쪽 같은 경우에는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260에서 280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꽤 괜찮죠. 채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펙 채널에 이제 CH1, 그러니까 화이트 채널이죠. 화이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2와 채널 3은 각각 85%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드랑 뭐 그린, 옐로가 섞여 있는 채널 4 같은 경우에는 17%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예전에 벌크 서플라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걸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화이트가 좀 너무 강해서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10%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 다시 한번 올려봤는데 파가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1%당 그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측정한 거는 높이, 그러니까 락의 높이가 200 정도밖에 안 되는 락의 높이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파는 점점점 더 세지겠죠. 그러면은 1%당 한20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펙을 오펙바 설치 없이 그냥 순수 오펙만 이제 구성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에서 200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레더를 키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락에 굳이 놓지 않아도 그냥 샌드에만 놔도 빛은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사실 오펙바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은 아쿠를 키우는데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광량을 조금 더 올리면 되겠죠. 빛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펙바를 한 발만 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쪽만. 그래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오펙바를 킴으로써 파값이 영향을 주고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앞쪽 같은 경우는 고르게 한 100에서 150 정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오르죠. 오펙바 하나로도. 그래서 오펙바 하나도 파값이 충분히 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레더만 키울 거다라고 하면 사실 오펙이 아니라 오펙바 한두 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앞에 다시 오펙바는 끄고 뒤에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뒤에를 키면은 뒤에도 역시 노란색 글씨처럼 100 정도 이제 파가 상승을 하는데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이었는데 200까지 상승을 하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340까지 오릅니다. 근데 물론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오펙이랑 오펙바가 중복으로 겹치는 이제 하이라이트 지형이기 때문에 저런 데는 팝값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요번에는 오펙이랑 오펙바 둘다다 전부 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오펙바 두 개를 동시에 키다 보니까 이제 더 팝값이 더 상승한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쪽이겠죠. 그래서 오펙바 한 바를 키면은 100에서 150 정도 오르긴 하는데 오펙바는 아무래도 그냥 일반 오펙보다는 조사각도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에는 크게 보완이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테누이스 위주로 많이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처럼 락을 낮게 한 상태에서 오펙에 이제 뭐 화이트 조명을 더 많이 올린다든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화이트를 아까 전 40%로 세팅을 했는데 만약에 100%까지 세팅을 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100파 정도까지 금방 오르겠죠. 그럼 중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4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5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이제 높이상 센그 락의 높이가 점점점점 더 올라가면은 500뿐만 아니라 뭐 600, 700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테누이스를 키운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오펙을 이제 한달 동안 한달 조금 더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오펙은 LED랑 T5의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라디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LED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보면 좀 눈이 좀 아린데 T5 느낌의 오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쳐다봐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화이트 광량을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은 LED의 T5 조합이 아니라 그냥 메탈 등에 LED를 조금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의 이제 리퍼들은 이상하게 화이트를 잘안 쓰는데 비싼 돈 주고 산 조명의 대부분, 그러니까 절반이 화이트예요. 혹은 조금 이제 절반이 조금 안 된다고 하면 30, 40%가 화이트인데 그 화이트를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블루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블루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 좀 착각한 수준의 산호가 이제 형광빛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좀 착각한 상태로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은 산호가 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체크를 못하고 계속 그냥 말라 죽입니다. 근데 화이트 같은 경우를 섞어주면은 전반적인 이제 산호의 상태도 조금씩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보랏빛 같은 경우에는 풀 블루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할수 있고 화이트 역시 어쨌든 성장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우선 그 파값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각 조명별로 이제 뭐 화이트 뭐 예를 들어 라디온 같은 경우에는 뭐풀 화이트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니면 웜 화이트라 뭐 이렇게 각각 적혀 있는데 얘네마다 이제 그 과제한 값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팝값에 가장 큰 기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광량, 그러니까 블루로만 했을 때 광량이 부족하겠죠. 그 부분을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광색들, 좀 밝은 노란색이라든가 녹색, 아니면 오렌지 이런 형광물질을 많이 자극시켜서 이제 형광이 좀더 도드라지게끔 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거 이외에도 각 조명별로 역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사진을 위해서 블루로만 켜는 것보다는 모든 조명에 각각 LED를 조금씩이나마 쓰는 게더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